사실 오늘 그 뭐야 그 밴드 하시는 분들 혼자 오신다길래 기타 하나 달랑 들고 왔는데 좀 성이 없어 보여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MR을 들고 올수 있었는데 뭔가 혼자라는 그 느낌을 내야 될것 같은 그런 기분에 기타만 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수민이라고 하고요. 알라리 깡총이라는 팀에서 보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전혀 모르시겠지만 안 부르던 곡들 위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대기하느라고 좀 목이 잠겨서 소리 한 번만 지르고 하겠습니다. 셈이다. 슬픈
감사합니다. 1995년 여름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승윤이라는 사람이고요. 제 이름을 100번 말씀드릴 겁니다. 저는 이승윤. 안녕하세요. 구면이 한 분 계셨군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승윤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 밴드를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약간 이중인격이라서 혼자 할 때는 굉장히 차분하고 밴드 할 때는 세상 열광적인 척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만에 혼자 하려니까 이 그 어떤 모드로 해야 되나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하면서 알아서 단계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번 오늘의 공연의 그 색깔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살짝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약간의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흔쾌히 훌륭합니다. 자, 이런 거. 숨을 쉬어 그리고 내뱉어 그렇게 하나씩 해보는 거야. 마지막 좀 나가요. 오늘 굉장히 훌륭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누구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승윤이고요. 다음 부를 곡은 232번째 다짐이라는 곡이고요. 입니다. 멈춰있는 시간 위에 노래를 부르자. 고장이 난 시계 속에 24시간을 되찾자. 번져있는 잉크 위에 아침 햇살을 담아. 건조릴 하루를 담담히 써내려가 보자. 의미를 알지 못한 하루 속에 의미를 알지 못한 시간 다새 용기를 담지 못한 순간들에게 사과해야지. 이젠 다가가야지. 숨을 쉬어 그리고 내뱉어 그렇게 하나씩 해보는 거야. 묻혀있는 시간 위에 던져버린 24시간을 되찾자. 의미를 알지 못한 하루 속에 의미를 하지 못한 시간 다새 용기를 담지 못한 순간들에게 사과해야지. 이젠 다가가야지. 숨을 쉬어 그리고 내뱉어 그렇게 하나씩 해보는 거야.
감사합니다. 232번째 다짐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아, 저는 이승윤이라고 합니다. 케이블을 바꾸는 동안 제가 아무튼 그 공연을 다니기 시작한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밴드는 이제 작년부터 했어요. 1년 정도 했는데 처음에 이제 밴드를 하니까 밴드 보컬이 되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적응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는데 이제 거기 적응될만 하니까 제 노래를 또 못 부르겠더라고요. 이게 되게 그래서 개인 공연과 밴드를 병행하시는 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혁오 아 그분은 뭐 아무거나 다 잘 부르시겠지. 아무튼 대단하십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개인으로 EP를 냈는데 정말 세상에 극소수만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근데 제가 공연도 안 했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해본 적이 없어서 이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러려면 여러분의 도움이 또 필요합니다. 가능하시겠어요? 할 수 있어요. 갑니다. 웃겨진 하루를 가지고 집에 와요. 매일 밤 다려야만 잠에 들 수 있어요. 에예 들 수 있어요. 에예 아 자신감이 많이 나요. 가능하시겠어요? 여러분 되게 세상에 얼마 안 되는 존재예요. 이 곡을 들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종일 적어 내렸던 거 구절절한 일기는 손으로 가려야만 진실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에예 저도 부를 테니까 부끄러우시면 아무튼 옆 사람 떠밀러서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겨진 하루를 이라는 곡입니다. 처음 불러봅니다. 구겨진 하루를 가지고 집에 와요. 매일 밤 다려야만 잠에 들 수 있어요. Hey yeah 들 수 있어요. 종일 적어 내렸던 그 구질절한 일기는 손으로 가려야만 진실 알 수 있어요. Hey yeah 진실 알 수 있어요. Hey yeah 거짓말이 시들은 어스름에 쉬어 물던 약속은 먼저 자리를 뜨네요. 성에 깎인 창문에 푸른 언입김은 생각보다도 금방 식어버렸죠. 그렇게 위협하는 마음은 어디에 묻혀 내가 이어 붙인 눈물은 화창한 하늘 아래 소리는 한참을 무엇을 기른 걸까요. 온도가 시작되는 곳에서 구겨진 하루를 가지고 집에 와요. 매일 밤 다려야만 잠에 들 수 있어요. Hey yeah 들 수 있어요. Hey yeah 종일 적어 내렸던 그 구질절한 일기는 손으로 가려야만 진실 알 수 있어요. Hey yeah 진실 알 수 있어요. Hey yeah 바닥에 새겨진 아픔까지 잡았던 손을 생각보다 금방 놓아버렸어. 손장갑을
깨지 않아도 움켜질 수 있다고 자신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내 아위어가는 마음을 어디에 묻죠? 내가 이어붙인 눈물은 화창한 하늘 아래 소리는 한참을 무엇을 기른 걸까요? 언덕이 시작되는 곳에서 눈도 길을 잃은 걸까요? 구겨진 하루를 가지고 집에 와요. 매일 밤 다려야만 잠에 들 수 있어요. 들 수 있어요. 종일 적어 내렸던 그 구절절한 일기는 손으로 가려야만 진실 알 수 있어요. 헤이 hey, 예 yeah, 진실 알 수 있어요. 헤이 hey, 예 yeah. 구겨진 하루를 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부르다 보니까 왜 사람들이 안 들은지 알겠네요. 열심히 만들었는데 보통 열심히와 그 어떤 그 성취가 이게 장비례하지는 않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승윤입니다. My name is 승윤리. 밴드 이름은 알라리 깡쇼입니다. 밴드 곡들이 밴드 좋습니다. 다음 곡은 이제 제가 재작년에 냈던 EP에 들어있는 곡인데 이 곡 또한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되게 귀찮죠? 근데 어쨌든 비싼 돈 내고 들어오셨으니까 최대한 뽕을 뽑아서 가셔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뽕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잘 따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는 직선이 아니라 동그라 내리는 걸 진작에 알아챘더라. 여러분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거의 100% 제가 옛날에 어디지 충청도에 어떤 마을회관에서 할아버지들 앞에서도 했는데 할아버지들도 하십니다. 여러분의 젊음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비직선이 아니라 동그라미 이거 되잖아. 내리는 걸 진작에 알아챘더라. 되게 부끄러워하시네요. 알아서 앞부분만 하는 척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라는 곡이고요. 저는 이승윤입니다. 삶은 원일까 아니면 구일까 구하고 원하다 보면 구원 속에 속한다고 그래. 근데 나는 말은 뭐야 심지어 빛으로 서있지 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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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을 똑같이 나야라는 그저 변명뿐이야. 비는 직선이 아니라 동그라미로 내리는 걸 진작에 알아챘더라면 뭔가 달랐을까. 다음 장마가 오면 난 입을 크게 벌려서 우주라는 구화원을 다 들이켜버릴 거야.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근데 나는 말은 뭐야 여전히 삐뚤어 서있지 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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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을 똑같이 나이란 그저 변명꾼이야 비는 직선이 아니라 동그라미로 내리는 걸 진작에 알아쳤더라면 뭔가 달랐을까 다음 장마가 오면 난 입을 크게 벌려서 우주라는 구화원을 다 들이켜버릴 거야 아니라 동그라미로 내리는 걸 진작에 알아챘더라면 달랐을까 다음 장마가 오면 난 입을 크게 벌려서 우주라는 구화원을 다 들이켜버릴 거야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Yeah, yeah. 감사합니다.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라는 곡이었습니다. 저는 이승윤입니다. 뭐랄까? 제가 뭐 음악 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시겠지만 보면 아시다시피 기타를 잘 못 쳐요 그래서 잘 치는 척 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밴드를 하면 그걸 안 해도 돼서 마음이 편한데 혼자 하면 막 잘해 새끼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거 하면서 되게 열심히 막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보다 아프게라는 거. 단한 줄도 쓸 수 없다. 말들이 있었어 기억한다는 말과 함께한단 말은 밴보다 무거웠어 아 눈물이 고여있던 웅덩이에 들렀던 하늘도 닦아내 자취를 감췄으니까 슬픔을 이불로 덮고 잠이 들은 작은 꿈들아 이제 따뜻하게 미안해 그때 난 기도 줄 몰랐어
마치 비밀인 듯이 모르고 봤던 건 매일 태어난 아픔들이야. 기도보다 아프게라는 곡이었습니다. 무슨 말라 그랬지? SNS를 하거든요, 저도. 팔로우 하시면 엄청난 건 안 올라오긴 한데 뭐라고 뭐 가끔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밴드 알라리깡총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곡은 최근에 만든 곡인데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반절 해보고 느낌 봐서 다른 곡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것도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제가 연구를 안 하고 와가지고. 나나나나나 끝에 나오니까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끝을 근데 안 부를 수도 있어요. 네, 제가 못 부르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다운 말이라는 곡입니다. 아름다운 다운 다운 헤이
읽을까요? 그대가 읽을 이거 안 되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리프가 굉장히 생명인 노래여가지고 어떻게 해? 뭐야? 음원이 없는데. 아, 네이버 뮤지션 리그에 치시면 있습니다. 기타가 여분이 없죠. 아,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네요. 피크로 후리는 거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아, 뭘 해야 할까. 원래 마지막 곡으로 다리 참 예쁘다고 라는 곡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못하게 되었고요. 음원으로 들으세요. 좋은 곡입니다. 예쁘다고. How pretty the moon is. 아, 이거는 제가 부를 예정이 없어서 연습을 안 했는데. 나 여기도 그러면 마지막 저 마지막 곡이거든요. 좀 도와주세요. 뿐인 거 오늘 굉장히 다들 음악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아, 그럼요. 아, 뭐 음악 하시는 분이신가요? 번데기 앞에서 지금 주름 잡는 건가요, 제가? 새롭게 쓰고 싶어라는 곡이고요. 이거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승윤이었고요.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음원을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들어주시고요. 이승윤 검색하시면 이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랑 몇 가지 CCM이 나오는데 그건 제 게 아니고요. 나머지는 다 제 겁니다. 튜닝 하나만 하고. 아, 다리 참 예쁘다고 참 좋은 곡인데. 낡은 기타줄에 새겨놓은 그대만을 위한 단어가 이렇게 멈췄어. 언제야 나는 부를 수 있을까. 낡은 기타줄에 새겨놓은 그대만을 위한 노래가 이렇게 멈췄어. 언제야 나는 부를 수 있을까. 새 공책을 펼쳐놓고 또 같은 낙서만 해. 새 기타줄을 꺼내놓았지만 내가 아는 코드는 단지 이것뿐인 걸. 나 매 시간을 그대로 더 주고 싶어. 내 낡은 하루들과 내 낡은 바람들과 내 낡은 이야기를 너와 새롭게 쓰고 싶어. 낡은 공책 안에 적어놓은 그대만을 위한 노래는 아직도 이렇게 멈춰있어. 언제야 나는 부를 수 있을까. 새 공책을 펼쳐놓고서도 같은 낙서만 해.
새 기타줄을 꺼내놨지만 내가 아는 코드는 단지 이것뿐인걸. 난 그 마음을 그대에게 주고 싶어. 남은 시간을 그대로 더 주고 싶어. 길을 너와 새로 쓰고 싶어. 썼고 적고 다시 적고. 썼고 적고 다시 적어. 구겼다가 펼치고 숨죽였다가 설치게 되네. 이젠 어쩔 수 없나 봐. 그냥 불러야만 할 것 같아. 그래 나 그 마음을 그대에게 주고 싶어. 남은 시간을 그대로 더 주고 싶어. 내 낡은 하루들과 내 낡은 바람들과 내 낡은 이야기를 너와 새롭게 쓰고 싶어. 네, 깝쳐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승윤이었습니다. 공연 계속 즐겁게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